땡땡땡 회사 NFT 시장의 대중화 전략을 발표했는데 오늘 NFT는 위메이드 단일 다 급락 이대로 이거 괜찮나? 손절하기엔 그래도 좀 많이 아쉬운 이 회사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제 세 번째 찍으니까 텐션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뭔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말을 세번 하니까 제가 이거를 방금 말했는지 약간 헷갈릴 정도인데 오늘 진짜 굉장히 안 좋았죠. 코스피 진짜 많이 하락을 했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의 하락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 거래량도 뭐 전일자보다는 좀 많이 터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위메이드도 분봉을 보시면 옆에 코스닥이랑 꽤 비슷한 게 같이 바닥 잡고 다시 올라오면서 코스닥 역시 바닥 잡은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위메이드인가? 아닙니다. 다날입니다. 왜 다날로 골랐냐? 라고 하면 다날이 오늘 이제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요거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게 금투랑 사모펀드는 팔긴 했지만 보험, 비탈금융,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막 매도에 동참하진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거래량 역시 그냥 저번 이틀 동안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없었던 것처럼 없었고 그럼 이거 다시 반등이 뭐 당장 내일 나올 거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예스 노 답은 솔직히 저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나. 일단 그 근거를 몇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해드리자라고 하면 일단 빗썸의 차트인데요. 빗썸 아니 빗썸이래. 페이코인의 차트인데요. 어제도 페이코인을 말씀드리면서 페이코인이 워너 마켓, 그러니까 BTC 마켓은 따로고요. 워너 마켓에서 페이코인이 이제 결제가 가능하다, 아니 결제래, 상호판에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빗썸 홈페이지에서 페이코인을 올려둔 상황입니다. 페이코인이 지금 뭐 여기에 페이코인 주가도 이렇게 오늘 막 급락을 했다라고 하면 아 이게 페이코인이랑 연동돼서 떨어졌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다날이 그거에 비해서 딱히 뭐 이게 연동됐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가에 반영이 되는 케이스가 많지 주가에 먼저 코인의 하락이 반영되는 케이스는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다날의 하락은 위메이드 조정, 오늘 주식장의 조정의 영향으로 인해서 종목이 그냥 하락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이 다날을 그냥 버리기엔 조금 아쉬운 게 다날 자체가 결제 플랫폼 회사잖아요. 그래서 카드 결제할 때 보면 가끔 다날이 뜨는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회사인데 이 다날이 이 페이코인 제휴를 하면서 국내 갤러리들의 미술 자산, 요 NFT 발행을 결제 수단으로 이 페이코인을 이용하면서 요 제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날이 옛날엔 그냥 결제 회사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결제 NFT가 붙어가면서 거기에 코인이 붙으면서 조금 회사가 예전에는 그냥 뭐 소액 결제라던가 뭐 그냥 요런 결제 시스템 정도로만 기억이 될수 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완전 회사의 밸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초창기에 지금 그 모습이지 않나. 근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급등을 하지는 또 않았다. 왜냐면 최근에 또 조정을 한번 쭉 크게 받았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그래도 갈만했는데 이게 조금 아쉽다? 뭐 이런 느낌이 있고 어제도 여기 도전을 하다가 또 실패하니까 그거에다가 이제 물량 조금 나오면서 이렇게 지수 하락에 이제 동반해서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버리기는 조금 아쉽다. 그리고 페이코인의 시총이 다날의 지금 시총이요. 어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오늘 빠졌으니까 10% 빠지니까 5,600억 정도, 5,500억 정도 내외가 되겠네요. 근데 페이코인의 시총을 보자라고 하면 이쪽에 가면은 코인마켓캡에서 시총이 확인이 가능해갖고 여기 물음표를 보시면 코인마켓캡 제공. 근데 이게 지금 이 시총이 이 시총이랑 다르거든요. 요게 이제 둘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게 뭐 여기 적혀 있는데 위에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그러니까 한국어로 써 있는 게 보면 최대 공급량이 전부 유통 중인 경우에는 시총이 제한된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느낌표 떠 있는 게 이제 제한된 거. 얘네가 지금 베리파이 하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최대 공급량과 총 공급량이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최대 공급량이 전부 유통 중이라서 시총이 지금 제한된 게이 왼쪽인 거고 이게 이제 완전히 희석된 이 시총, 그러니까 가격에다가 이 지금 하고 있는 공급량을 곱하게 되면 시총이 지금 5조 2천억 원이 됩니다. 5조나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페이코인이 다날이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5천억이면은 10분의 1인 거죠. 그래서 뭐그 정도면 조금 더 괜찮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종목 버리기엔 조금 아쉽다. 왜냐면 이제 조금 뭐 변하려고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아쉽고, 위메이드, 뭐 비덴트 등등 해서 NFT가 다 같이 조정을 받은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틀 조정 봤더니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네 의미가 있는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끝나기에는 조금 아쉽다. 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퍼스트 클래스에서 나갔던 멘트인데 요거가 있어요. 오늘 투매 나오는 종목들이 부지기수인데 위메이드라고 치면은 위메이드 급락으로 인해 오늘 코스닥 민 NFT 테마주들 투심이 최악이다. 그런데 오늘 투매 나오는 종목들이 부지기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면 반등도 강하니까 투매에 동참하지 말고 동참하지 말고 지금은 좀 버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조금 버티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 영상 이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도 안 좋고 해서 종목이 조금 구하기 어려우실 텐데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내일 장은 제발 좀 좋아지기를 저도 기도를 해서 물 떠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위!